신왕한 경우에는 재성과 관성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더더구나 또 그런 경우에도 희신과 용신이 온전하거나 사주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뭐가 있다? 합이나 충이나 형이 저번에 우리 형 합충형 뭐라 했죠? 합충형 해 이런 것이 안 되고 희용신이 온전하게 존재하면서 또 기구신은 무슨 역할을 한다? 거꾸로 희용신을 생하고 있거나 도와주는 거. 한신 노릇인데 이런 것이 합이나 충을 해서 희용신을 여기지 역시 충이나 합이나 이걸 해서 다른 걸로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은 희용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기구신이 또 희용신이 온전한데 기구신이 온전하면 거꾸로 어떻게 되겠어요? 희용신이 기구신을 제압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천안 사주에서 기구신이 설치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요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근데 이게 이렇게 하지만 사주상에 이렇게 돼 있어도 운에서 오는 것이 희용신을 도와준다면, 그러니까 용신은 일간을 도와주는 게 용신이잖아요. 일간을 도와주는 거, 일간의 힘이 되는 거. 희신은 또 뭐냐? 희신은 뭘까? 일주한테, 일간한테 뭘 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 희신이거든. 그러니까 희용신이 온전하다는 거는 희신은 용신을 도와주고 또 용신은 통근하고 온전해. 합충이 안 돼 있어. 또 그러면서 희신이 또 용신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일간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면은 결국 그 사주는 어쩌면은 도백 이상은 우리 지금으로 하면 도지사 이상은 하겠지. 국회의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해 나갈 수 있는 게 뭐였죠? 제일 좋은 게 유통이지. 그죠? 유통이 되는데 유통이 돼주면서도 유통을 하면서도 각각의 사주에 있는 그 기운들이 통근이 되면 더 좋다 그랬죠.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 통근이나 유통이 없으면 통근이 안 돼서 아무리 용신이 천간에 떠 있는데 지지에 그 통근하지 못하거나 또는 대운이나 대운에서 그 지지에 힘이 되는 희용신 운이 와주지 않으면 잘 돼도 어떻겠어요? 덜 잘 되겠지. 기해도 높이 기한 거는 못 되겠지. 그죠? 그래도 그렇게 그나마 유통이 되고 있으면 그래도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강약을 떠나서.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뒤로 가면은 천하고 빈하고 이렇게 되면은 기하고 부하면은 이거는 운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게 가지, 잘 들어가지, 길.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가면. 이거는 이제 흉운. 이게 같이 다 연결된다 그랬죠. 기하고 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길하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길하냐고 했을 때 무엇이 길하냐? 희용신이 온전하게 되거나 대운이나 세운에서 희용신에 해당하는 운이 올 때 그때는 길하다. 천한 기운이지만은 길한 운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인성이 희용신일 때, 예를 들어서 인성이 희용신일 때, 뭐 용신이든 희용신이든 이럴 때는 운에서 통근해서 오면 이 사주도 이 시기에는 괜찮은 거죠. 그죠? 물론 대운이 좋은데 세운이 안 좋으면 그 한 해는 안 좋다. 오늘 세부적으로 또 천간은 기신이고 지지는 희신이다. 기신이 천간 기신이 지지를 생해준다. 그러면은 좀 좋아도 어떻겠어요? 그거는 길한 거예요. 단지 천간에 20, 30%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거란 거예요. 그리고 세운에서 천간이 대운에 있는 흉한 것을 딱 극해버려. 흉한 걸 극하는 거는 희용신이잖아. 그렇게 운이 오면 그때는 그 한 해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 이제 그래서 흉한 것까지. 흉한 경우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서 하면 사주 원국에 있는 나를 극하거나 나를 생하거나 나에게 힘이 되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간다. 희용신을 극하는구나. 또는 기구신에서 기신이나 구신을 생하는 운이 와도 그 시기는 안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또 할 수 있겠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흉한 거, 길한 거, 천한 거, 부유한 거 대충 윤곽이 그려지나요? 그려지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주 푸는 것도 남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신강한 사주인데
또 이제 이건 아까 신약한 사주로 하나 해본데 또 하나 해보자. 신강한 사주에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부와 관을 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더 중심적으로 천에 대해서 부귀와 빈 천에 대해서 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했으니까 천한 사주, 천하다 기하다 하는 데서는 중심이 되는 게 뭐라 그랬죠? 관이죠. 저 기와 천한 것은 관인데 신강한 사주에 예를 들어서 관이 약해요. 관이 약하다 또는 관이 뭐 이런 이제 가볍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럴 때는 관이 약한데 역시 이럴 때도 비겁이 많아서 신강한 사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비겁이 많아서 신강한 사주라고 할 때는 관이 약한데 비겁이 이건 이제 막 머리를 통변을 막 해보는 거예요. 관이 약하다 했습니다. 비겁이 왕하면 비겁이 많고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뭐가 좀 있어줘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재성이 없어. 그런데 재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재성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관성이 약하니까 비급이 많으니까 경쟁자가 많은 거죠. 그죠? 예를 들면 관이 약한데 어떤 걸로 하면 되겠나? 예를 하나 든다면은 이건 잘 이래 판단을 해보면은 이게 투라고 하는데 투합이 될 소지가 많겠죠. 관이니까 여기도 갑이 올 수도 있겠다고. 그죠? 이 관이 많죠. 그죠? 이게 투합이 되잖아. 시기 질투하는 거지. 여자 사주라면. 그럼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다. 또 그렇게 안 되면 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겠지. 실제로 기토가 되면 어떻게 되노? 각이 하면 토잖아. 그러면 갑자가 되네. 바로 나오네. 아, 이럴 수도 있겠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거의 그럴 사주가 그럴 경우가 많겠죠. 기울어치버리면. 소생금 해놓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한번 써먹을 수 있잖아요. 원진, 기문관살. 원진이 돼서 또는 기문관살이 인유 원진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죠? 그러면 뭐 아마 거의 한 번 더 할 것이다. 근데 이거 말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을축시라고요? 아니 감이 갑자할 때도 그럴 수가 있겠지. 근데 을축이 돼도 역시 문제가 되겠지. 그죠? 쭉 합 들어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다 좋다 나쁘다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성이 강해서 비급이 많아. 재성이 많으면 관성이 약한데 이럴 때 뭐가 와주면 좋을까? 비급이 많으니까. 재성이 와주는 것도 괜찮다. 그죠? 재가 와주든지. 그러니까 이제 재가 와주는 게 가장 좋을. 뭐 이러면은 또 이제 이 사람은 재관을 추구할 수가 있겠지. 재나 관의 운이 와가지고. 그죠? 신양을. 그러니까 이거는 종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다. 근데 만약에 강한 사주인데 식상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하지는 않지. 이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면 돈은 좀 벌 수 있잖아. 그렇죠? 관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식상, 상관제살, 식상제살 해도 사주가 강할 때는 돈벌이는 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활동해서 영업하면서 관을 가져갈 수도 있어. 내가 쟁취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버틸 만하.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기한 거는 아니니까 천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천자를 이 천자를 참 여러 가지로 이게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관이 없어서 대뜸 관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무조건 천하다고 말을 해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지가 않느냐. 이 글자를 내가 이래보면 이게 경멸하다. 이게 천하가 천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경멸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멸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다는 것은 지위로 보면은 또 어떻다는 거겠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아주 낮다. 낮은 자리. 아주 낮은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지. 이제 현대적인 의미를 하자면 천하니까 무조건 너는 직업도 없고 너는 직업도 없고 또 여자면은 너는 남편도 없고 이래버리면 안 되고 좀 이런 데서 천하거나 소위 관이 여자가 관이 많았으면 좀 천한 남편이 좀 귀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저 본인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아주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 지가 힘이 강하니까 관이 강하니까 약한 그한테 재성 힘 다 빼게 만드는 거잖아. 그 이런 의미도 또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귀하지 않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적인 적천수가 나오는 시대적인 의미로 볼 때는 갈 때가 거의 뭐 군인 아니면은 나라 그 이제 성 지키는 거나
아니면 임금 밑에 가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현재는 시대적으로 많은 기업체도 있고 또 기업에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이 이렇게 많아서 약하고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소규모 크게 안 하고 내가 우리 부인하고 같이 그냥 먹고 사는 거 한다. 식상 관성을 제압해주고 하면 아이고 뭐 식상이 우리 마누라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마누라 도와주는 거 우리 마누라가 또 뭐 나한테 그래도 좀 잘 해주겠지 마누라한테 돈 주고 하면 재성이 뭐냐면 관성을 또 남편을 생겨주잖아요. 그렇게 가면 또 산다. 그럴 때는 뭐 대기업을 한다 중소기업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작은 자영업을 한다 해도 괜찮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겠죠. 현대적으로 작은 자영업 그러면 직원이 없는 직원을 두지 않고 가족이 하는 가족 자영업도 가능하겠죠, 그죠? 직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는 그런 것도 해도 괜찮다라고 지금 시대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천하다, 비나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된다. 방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주를 아니 또 뭐 굳이 그거 한다면은 아까 이제 신약한데 관이 중요한데 뭐 희신이 인성이 희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자고지간 관과 관련된 기와 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관과 관련된 얘기 관이 유리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천한 사람은 관이 기가 이치가 타당한 게 아니라 아이 관을 관이 내가 약해서 관을 관이 강한데 인성을 좀 쓰고 싶은데 아 이게 관이 있는데 재성이 인성을 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또 신강할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식극관을 하면 내가 그냥 내합하면서 산다. 신강한데 재성이 와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야. 그죠? 신강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신약한데 관성이 강한데 인성을 써야 돼. 인성을 써야 되는데 뭐가 오면 와장창 깨질까요? 다시 식상도 깨지는데 신약한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관성이 강하다 그랬지 그죠? 관성이 강하다 이런 거는 막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한데 관성이 중하다 또는 관성이 많어 그래서 인성을 쓰고 싶어 인수를 용하고 싶어요. 그렇지 이거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재성이 오면 그렇죠 재성이 뭘 해버리는 인성을 깨버리는 거죠 그죠? 이러면 아장난 거지 그지? 돈 벌려고 하다가 내 조금 더 공부해서 힘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급해 돈 벌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래도 또 그거 되지. 또 관성이 중한데 비겁을 용하고 싶어요. 관성이 강하니까 신약해 비겁을 용하고 싶어 또는 희신으로 쓰고 싶어. 그런데 비겁이 오면 괜찮죠 그죠? 비겁이 오면은 이 사주는 또 운에서 오든 사주문계 뒤에 가서 오든 괜찮은데 비겁을 용하고 싶은데 관성이 중한데 만약에 뭐가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비겁을 이용하는데 비겁을 깨는 거는 또 관성이 와버려도 아작이 나지 그죠? 안 좋은 거죠. 근데 또 내가 다르게 관성을 또 용할 수도 있잖아요. 신강한 사주에서는 신강한 사주에서 관성을 쓰고 싶다 관성을 용신으로 쓰고 싶은데 또 여기서 관을 용신으로 쓰려고 하니까 비겁이 좀 비겁신강이 될 소지가 많지. 그런데 비겁이 강한 사주라면 관을 용하려고 했는데 여기 또 거꾸로 뭐 아까 그 얘기한 대로 비겁이 와한 놈을 또 비겁이 오면 무조건 안 좋겠지 그지? 관이 약해지고 근데 또 관을 용신으로 하는데 용을 깨뜨리는 게 뭐죠? 식상. 그래 또 식상이 왔다 그러면은 이게 용이니까 용을 극하는 게 귀신이잖아. 식상이 귀신인 거지 뭐. 재성을 관을 용하는데 관이 좀 약해서 재성을 쓰고 싶어. 재성을 쓰고 싶은데 재성이 희신이 되겠죠. 관이 용이면 신강한 사주니까 재성을 쓰려고 하는데 또 거꾸로 재성은 여기서는 희신이니까 희신을 극하는 게 뭐죠? 아까 말했잖아 비겁이잖아. 비겁이 오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막 야 여러 개 얘기하고 있다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목다화시 화다 목분 뭐 목극토 하는데 원래는 목이 극을 토를 극하는데 토다 목, 약 또는 토다 목, 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순극, 반, 실제로 목이 나무를 극한다? 화가 금을 극할 수 있는데 금이 너무 많으면 금다, 화식, 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여기 이렇게 계속 통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를 또 바꿔놓은 게 식신생재라든지 관인상생이라든지 재생관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저번에 우리 해놓은 게 27가지인가 28가지 겁이 중할 때는 겁 중 제일 좋은 거는 겁이 중할 때는 용관을 쓰는 게 제일 좋다. 왜냐? 겁재가 있으니까 관이 관극에서 잡아줘 버리면은 좋다. 그런데 좋은 운이 왔다고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주에 있어. 사주에 분명히 아 이게 관성이 용신을 해서 관신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거하고 합을 해. 타신하고 뭐 타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타신과 합을 하거나 아까 합, 충, 형, 회 또는 형, 충, 회, 합 이래도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할 때 뭐라 하죠? 탐한다. 우리 그냥 막 용어 많이 썼잖아요. 그래. 그래요. 이게 다른 놈하고 합을 해가지고 용신이 귀신으로 바뀌어버렸어. 그거는 안 좋다는 거지, 그죠? 특히 그게 강하게 작용되는 때는 뭐다? 운에서 합을 하고 있는 그게 기운이 왔을 때. 그런데 또 그것도 있지만 반대로 흉한 작용을 한다. 기구신의 작용을 하는데 기구신의 작용을 하는 게 타신과 합을 했어. 만약에 합을 해서 희용신으로 바뀌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흉에서 길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길흉할 때. 흉에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신이 이놈이 또 있을 수도 있어. 용신이 한신하고 합을 해가지고 희용신이 한신과 합을 해가지고 만약에 귀신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신이 가만히 있는 놈이 그거 건드려가지고 뭐 괜히 여기 찝찝거려가지고 싹까지 가버렸어. 나한테 필요한 거라. 그러면 그게 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다. 근데 또 이게 흉이 한신과 합을 해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희용신으로 바뀌면은 한신이 나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인성이 신약한 사주에서 이건 신강이다 그지? 신약한 사주에서 인성을 용신으로 썼는데 희신은 관이 돼요. 그죠? 인성이 용신이니까. 물론 인성이 용신이니까 희신이 관도 되지만 인성이 용신이면은 그 바로 앞에 희신은 약하니까 비급이 희신이 되겠지. 비급이. 그죠? 약하니까 인비를 써야 되니까 인성 비었는데 그러면 관성이 한신이잖아요. 한신인데 관성이 약한 인성을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나쁜 거예요.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나쁘지가 않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다? 한신이라는 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한신이지만 희신이나 용신을 생하는 쪽으로 가 있으면 좋겠죠. 떨어져서 이렇게 생해주면. 그런데 귀신이나 한신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 사주는 아무리 그거 해도 부닥치는 게 많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살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거는 가까이 좀 있어주고 나에게 불필요한 좀 나쁜 작용하는 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다 하는 거 늘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천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요 아무리 사주가 천한 사주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성이 온전하게 있으면 부는 될 수 있다. 특히 신강한 사주 아니면 재성이 격을 이루고 있으면 그래도 그 운이 와서 그 시기에는 발복할 수 있다. 왜? 천하니까 평생 천한 거는 아까처럼 힘든데 운조차 받쳐주지 않으면 늙어서까지 고생하고 산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큰 틀에서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사주에서 이제 경중이 있다. 좀 좋은 그래도 천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서 그거는 굳이 한번 이래 봐도 아 거기서 책에서 하나 바꿀 게 있다. 431페이지에 그 해설해 놓은 데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밑에서 다섯째 줄이 그 뭐냐면 신약 인중한데 관성 관왕 무죄하거나 이랬잖아. 여기 저 조금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한데 인성이 중하다. 신약한데 인성이 중하면 인성이 용신이겠죠. 그러면 인성의 용신인데 관이 왕해. 근데 재성은 없어. 그러면 관생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신이 왕한데 관이 약해. 아까 이제 그 하던 거다. 재성이 있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앙할 때는. 재성이 안 보이는 것 등은 이건 어떻다 그랬어요. 그 자기 예도 갖추고 의리도 있고 청년결백한 사람들이지. 그럴 수 있다는데 여기서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신이 약하고 인이 중한데 관이 신이 약한데 인이 중한데 중한데 관이 왕하다. 인이 중한데 관까지 왕하면 어떻게 되노? 인이 중한데 관까지 왕하면
관인이 엄청 세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이 아니고 죄가 없어. 신약이 하는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죄성이 없다? 그러면은 인이 중요한데 죄성이 없으면 인성을 통제가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원주에 보면은 그게 잘못돼 있어요. 어디냐면은 이거 어디쯤이고 이거 해석이 이거는 뭐냐면 신이 약한데 인성이 신약한 사주에서 인성이 약할 때 관이 강해도 관생인에서 이래 가는데 인이 강하면은 왕하고 관이 강하고 인도 강하면은 이게 신약한 사주라고 할 수도 없지. 인성이 일단 강하면 신약하다고 할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요게 어디에 그 저 원주에 보면은 어디 나올 텐데 거기는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신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자. 뭐지? 이게 하면은 아, 제일 앞부분이구나.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잘못된 건 찾았는데. 아. 저기 원주에 있는 원 글자에 밑에서 43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여 신약 인경이라 했잖아. 관왕 무제잖아. 관이 왕하고 재성이 없을 때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이 약한데 인성이 약해. 그래서 관이 왕하면은 관인 상승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관인 상승이 되지만 관성이 왕하다 보니까 이 재성이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재성이 없는데 관성이 왕하니까 관에 대한 이 사람은 관을 먹고 살면서 관과 인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재성이 없어서 좀 무죄니까 좀 돈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 돈이 없지만 사람이 올곧은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관이 왕하니까 관은 나를 통제하고 극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여기는 신약 인경으로 해야 된다. 그 이런 사람들은 그 절개도 있고 그 또 이게 부귀를 추구해야 될 때 또는 내가 이제 아작이 날 때 관이 강하니까 어떤 시기가 딱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약한데 재관이 꽉 붙어가지고 돈 벌라고 하다가 재성이 인성을 극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방 가는 거지. 관이 강한데 관을 또 생해버리면은 신약한 놈한테 관이 강한 놈에 재성까지 와버려가지고 재성관을 해버리면 내가 돈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치사하게 돈을 벌려고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 애는 깜방을 가는데 내가 재성 안 추구해. 내가 돈 안 벌어. 내 올곧게 살겠어 하면은 이 그야말로 이제 청빈 관리가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격에 이런 건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해설을 해놓은데 보면 이제 그 해설 아니라도 여 신약 인경 관이 왕 무제하거나 또 혹 신왕 관약 신이 왕하고 관이 약해. 요건 조금 다르지, 그죠? 인성이 약한데 또 신약한데 신이 왕한데 관이 약해. 재성이 나타나지 않아. 지금 얘기한 거 그런 거죠, 그죠? 신약한데 신이 왕한데 또 관이 약할 수도 있어. 아까 그는 신이 약한데 인성이 약하고 관이 광해. 근데 이거는 신은 왕한데 관이 약해. 그럼 관직이 그렇게 올바르지는 않겠죠, 그죠? 재성이 나타나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난하고 힘든데 최도 내가 관인을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왕한데 내 비록 관이 약하지만 그건 너 배설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 쉽게 그 뜻을 꺾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설명이 뭐냐면은 그 처 빈곤 불계 기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격을 이렇게 이런 격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정관격이고 뭐 이래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신약한데 인중하고 관이 왕하면 정관격이지 뭐. 그죠? 관격이지 뭐. 근데 신앙한데 관이 약해도 관이 중심을 잡고 있다면 죄가 없고 그러면 관객이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처 빈곤 불계 기절. 그러니까 그 절개를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설령 내가 부하고 내물을 내가 준다 해도 그럼 부귀해지겠죠. 부귀해도 불력 이때는 불력이에요. 쉬울 리가 아니고 불력 기지 그 의지나 뜻을 꺾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산다 이거지. 아까 말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고 여기 이제 나오지. 비례 불행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의 불치 옳은 것이 아니면은 취하지 않고 옳은 것이 아닌 걸 취하지 않으면 내가 몰래 남을 뭐 이렇게 모아먹거나 뭐 흠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남 쫓아내고 그런 거 안 하고 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 조금 해석이 고지식 고지탐재백이라 그랬거든. 고지탐재백 재백이 뭐냐면은
이제 요 해석을 한번 들어가자면. 아, 이건가? 이거다. 재백이죠. 이게 이제 재백이라는 게, 이게 비단을 말하거든요. 비단이면 좋은 옷이잖아. 이게 수건근자 변이거든. 수건이거든. 수건인데 다른 게 뭐 천이요. 하얀 수건인데 비단이에요, 비단. 비단이 옛날에는 그 기를 나타낼 때 싹 옷 입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재라는 거는 이게 부겠지. 부자. 물질적인 부자. 그러니까 재백이라는 거는 부를. 비단 옷 입고 하면 부기지 뭐 한마디로. 그러니까 돈 많이 받고 하는 거 탐하지 않, 그러므로 안다. 탐할 때를 안, 탐하고 탐 재백이라 했잖아요. 재백하고 탐하거나 또 연 그리워하거나 인연으로 그 이제 그 저 뭐라노 이거 인연 사랑과 연결되거나 연이 있다 그런 거 있죠. 끌연이라 해야 되나? 그런데 금곡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금곡자 이런 게 이제 한자를 내가 한번 찾아봤다. 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금이 많은 계곡이잖아. 이 금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백은 재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의 계곡이면 금이 막 있는 뭐 골이라고 친다면 이거는 배설이래, 배설. 돈이 늘 따라다니는데. 그러니까 재물이나 배설을 그 취하는 것을 아는데 그걸 취하는 걸 알다가 만약에 자기가 요 때는 때가 아니다고 하는데. 그 운수산악에 걸리면은 요렇게 사실 취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취했거나 또는 뭐 그러니까 비단이나 뇌물 받고 뭐를 한번 해봤다. 그 그저 아작이 나거나 아작이 났는데 아작이 나도 내가 뭐 거기 뭐 아부하고 아첨은 못하겠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경 마침내 조 일시 그 어느 시점에서 그 만나는데 뭘 만나느냐 현 육이다. 이게 육이 이게 죽이는 거예요. 육 그 현 육할 때 이게 도륙한 죽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창이잖아.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륙한다 들어봤죠. 도륙한다 5.18 도륙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어? 막 사람들 죽이는 거. 그렇게 하는데도 설령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시현 육 낙 단표 이 되게 어려운 글자들이 있어서 내가 한번 이거 해주는 거예요. 낙 단표 이래놨거든. 이게 단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게 그 대죽변이잖아요. 대로 만든 간단하게 만든 게 이 도시락이래. 도시락 단이래. 우리는 표주박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표주박. 이 표주박이라고 하는 이 표주박이라고 하는 이게 물바가지요. 표주박 들어봤지. 바가 저 그 뭐냐 호박 같은 걸로 이래 만들어 잘라가지고 끌고. 그러니까 단표라는 게 이제 이게 바가지 물이요. 바가지 단표. 그러니까. 도시락하고 그 저 바가지 물 하나 가지고 감 이게 뭐야 폐온이라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글자들이 한번 있어서 이거 그냥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뭐냐면 이게 폐온이라고 했는데 요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한번 해줘야 우리 유정쌤이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거는 항상 실사변이라 그러잖아. 실은 그 옷과 관련되거나 무슨 의류와 관련되거나 이불. 그래서 이게 온이 이게 이불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해지다. 뭔가 이거 쓸 때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둥그럴 무늬라고도 하는데 해진다. 낡았다. 낡은 실로 되는데 따뜻하게 해주는 거래. 그럼 이불이겠지 뭐. 헌솜이네. 헌솜. 헌솜이다. 그러니까 솜으로 한 이불이 되겠지. 소문자래. 소문. 솜. 헌솜. 그것도 새 솜이 아니고 헌솜이다. 그러니까 폐온이라는 거는 낡은 솜 이불 같은 거 하고 그 옛날에 단사표음이라는 게 있어요. 단사표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단 여기 단자잖아. 도시락 하나 가지고 단사를 식자를 아 음자를 내가 식자에다가 자. 이거는 이제 식자를 안 읽고 사자를 읽어요, 이거를. 이때는 그러니까 먹을 사자라고 하는데 단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 바가지 물 안 먹으면 맛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자기 지조와 그걸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자기 지조와 그 저 옳은 일이 아니면은 하지 않고 예가 아니면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비록 돈은 없지만 이거는 천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거지. 천하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종수 천재지 영명이라 이랬는데 이게 이제 종 마침내는 수 천재라는 게 이게 저 천년이래요. 천재가 천년에
그 이름을 떨쳐 가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이시유 3등 관성 불견지리 이 관이 경한데 인이 중하고 신이 왕하면 관이 경하고 인이 중하고 신이 왕하면 그래도 관은 있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인 상생이 됐지, 그지? 신이 왕하니까 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지. 이런데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간다. 또 아까 막 설명해 주다 관이 중한데 인성이 약해서 신약하다. 그 이런 사람들은 크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 관이 중하니까 관을 하는 거예요. 지가 나름대로 지가 비록 약하지만 관에 따라가, 그러니까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관인 양평이 일주휴수다. 관과 인이 힘이 비슷해. 관이 너무 강하면은 인이 치잖아요, 그죠? 그런 건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 근데 관하고 인이 비슷해, 힘이. 그런데 일간이 휴수됐다. 일간이 휴수됐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왕상휴수사 했잖아요. 휴수되면 이게 뭐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와, 잘한다. 이거는, 그렇지. 재성이나 또는 관성이 될 수도 있는데, 사를 우리가 관성으로 보지, 그죠? 근데 휴수되면 식성이나 재성 또는 관성으로 이렇게 해도 돼. 힘이 약한 거.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사주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게 천한계 될 수 있는 거는, 이 재성이, 관성이 왕하고 신약한데, 이게 재성이 말이지. 관성이 왕하고, 신약한 인성이 필요한데 재성이 지지에 국을 이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약한 사주에 관성이 왕해. 인성과 비급, 인성을 용신으로 쓰고 비급을 희신으로 쓰는데 그 다음에 희신으로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관성인데 신약한 사주에서 관성을 좀 쓰려고 하는데 재성이 국을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막 하면서 한두 개가 아니라서 중간중간에 생각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